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소녀상 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는 숭실대 다니는 박태훈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는 여기 소녀상 여기 옆에 농성장에서 아침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각 단체별로 하루씩 맡아서 소녀상을 지키고 있어요. 소녀상을 지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뒤에 보시는 이 소녀상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이제 당하셨던 피해를 다양한 방식으로 형상화 해놓은 동상이고, 그리고 이 앞에가 일본 대사관인데, 일본 이제 사람들이 이걸 동상을 보면서 자신들이 저지른 짓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가 지난 겪었던 과거에 대해서 잊지 않아야겠다는 의미로 만들어 놓은 동상인데요. 이번에 12월 28일 날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가 이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10억 엔을 주고 끝내겠다라고, 그리고 이제 일본 정부에서는 그 사과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10억 엔을 주면 이제는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사과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사과가 말이 안 되잖아요. 독일은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가지고 아직까지도 지금 70년이 지났는데도 사과를 하고 있는데, 일본은 지금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10억 엔 주고 끝내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자기 조건을 걸고 하는 사과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한일 외교 당사자들이 단 한 번도 할머니들에게 와서 의견을 물어본 적도 없고, 항의하는 할머니들을 만나준 적도 없어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단 한 번도 담기지 않은 이 합의가 어떻게 제대로 된 합의가 아니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아베는 이제 사과를 안 하겠다는 걸 넘어서 이젠 이 소녀상을 없애야 된다, 한일 양국이 바람직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걸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거 한국 정부는 긍정적인 검토 중이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여기 소녀상이 있는데 경찰이 지금 배치되어 있는 것도 뭐 지금은 이렇게 감시하고 이렇게만 있지만, 당장 뭐 열흘 전만 해도 여기 농성장에 경찰들이 와서 천막을 뺏어가고 침낭을 뺏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래 위협을 가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원래는 농성을 그 1211회 수요집회까지만 지키고 있으려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여기 소녀상을 우리가 지키고 있지 않으면 언제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질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지키고 있고요. 여기 많은 시민분들이 와서 응원해주고 계신데, 사실 여기 저희가 추울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걱정들 덕분인지 커피, 뭐 따뜻한 거, 침낭 이런 것들 엄청 많아서 저희가 춥지는 않아요. 뭐 밤 잘 때 엄청 추운 것과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오셔가지고 여기 보면 의자가 연대의 의자라고 해서 이 옆에 할머니들의 빈자리를 앉아서 같이 연대하고 함께 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의자에 함께 해주시고, 이 농성장에서 좀 많이 오셔서 역사의 진실을 알리는데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시간 되시면, 오늘 익산에서도 올라오고 부산에서 올라온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간 내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베 신조의 이제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장본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손자놈이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인간이라면 과연 그런 짓을 버리고 제대로 된 책임을 분명히 저는 언젠가 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죽을 때까지 두 눈 뜨고 지켜보고 있을 거니까, 절대로 역사를 지켜보는 그 눈은 그 사람을 비껴가지 않을 거다, 아베를 절대로 비껴가지 않을 거다, 그거를 알고 언젠가 목 씻고 기다리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